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 대박 주식 시리즈 83탄입니다. 83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240개를 여러분들한테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82탄처럼 2016년도에도 돈이 되는 종목,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24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돈이 되는가 이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서 730일 동안에 홀딩하면서 지금까지 이 분석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추천가를요 저는 지금 1,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자, 돈이 있는 분은 그냥 1,000만 원 추천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예측 정보입니다. 자, 예측해드리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 대박이 나는 종목은 이 카페에서 무조건 추천이 들어갑니다. 자, 이 수익률 240개짜리에 1000%, 946%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다음 자료는요, 똑같은 날 전업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거는 제 수익률이고요. 자, 전업 투자를 해서 앞으로 평생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평생 그냥 편안하게 노후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주식 시리즈, 그 다음에 전업 투자 수익률은 2년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년 것까지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인데, 이 4년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훗날 2016년도면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이 얼만큼 수익이 났냐? 너랑 같이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익이 났냐? 자, 그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4년치를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붉은 태양의 위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요 날도 음봉이고 이날도 엄청나게 급락이 왔습니다. 요 날이 아니라 바로 요 우회 날인데,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애들이 자,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으로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를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매일 이렇게 USD, SUSD, USD 이렇게 나오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 나스닥, S&P, 그리고 국제 유가의 흐름에 오늘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것을 알고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가애들이 언제, 이제 곧 금융위기가 준비가 될 때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다우지수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이날 보시면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요 날입니다. 26일 날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후폭풍이 터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까지 파급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제가 판단한 건 오로지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날, 파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작전이 이미 월가 애들에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한 날이 바로 요 날이고, 댓글에 이제 대공황이 올 거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 보시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저만 수익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수익이 나야죠. 이 수익이 난 이 어마어마한 자료가 자그마치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눈으로 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가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의 포스트만 맛보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돈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매일 이렇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업투자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많은 날은 340만원, 적은 날은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많이 써주시는 분은, 그래서 포스트를 하루에 너무 많이 써서 정말 뼈골 빠지게 많이 써주시는 분은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료 추천 플러스 사회 환원금까지 환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제2의 IMF가 이제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자, 이렇게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전업투자에서 벌 수 있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재무차트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 그 다음에 해외 선물옵션, 그 다음에 전업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저한테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인 전화상담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만 가능하고요. 추천주 받으실 분은 문자로 주시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저랑 소통이 되시는 분은 제가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배당 공시 보이죠? 자, 이제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왜 금융위기가 터지는 이 구간에 금융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잠시 후에 제가 차트는 보여드릴 텐데, 자, 7,000원인데요.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자,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론입니다. 자,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금융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창시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 구간이요. 자, 이 최고점이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 구간에 급등이 왔죠. 급등이 왔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이 직전 요 고점에 고점하고 똑같죠. 자, 요게 지금 잠재 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때려맞고 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일 급락을 하죠. 자, 연일 급락하다가 이번에 바닥이 얼마냐? 3,500원입니다. 3,500원에서 여기서 정확히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약50%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0%씩 급등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을 때 삼성전자의 이빠이 바닥에서 완전 바닥을 잡은 사람이 지금 수익이 끽해봐야 12%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5%, 6%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은요, 벌써 50%가 올랐습니다. 50%가. 이제 이 종목이 그럼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 종목이 다시 이 고점 7,000원까지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7,000원은 절대 가지도 못하고요. 요 안에서 놀다가 다시 주가가 빠질 겁니다. 자, 빠져서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얼마를 보고 있냐? 저는 500원을 봅니다. 500원. 자, 잠재자산이 7,000원짜리를 500원 번다? 평상시 같으면 이건 절대 꿈도 꿀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7,000원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무조건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공황이 오는 대폭락이 오니까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는 거예요. 왜?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이 종목이 특정 구간까지는 올라갈지 몰라도 금융위기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왔다고. 이제 이 종목이요. 자, 지금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사고 파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염두에다가 둘 것은 뭐냐면 이 전저점이 깨지면은요.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금 먹고 빠지고 하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이 종목은 3,0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1000%의 작전을 피는 작전 세력들이 틀림없이 이 종목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 종목, 저는 추천 금액을 1,000만 원을 잡을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자, 지금 현재의 대충 한 4,500원대인데, 자, 이 종목을 지금 추천 받으셔서 사고 팔고 하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500원까지 빠진다면 이건 여러분들 조상이 떼돈을 벌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종목만 딱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3,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2,800원, 2,500원, 2,000원, 1,500원, 1,000원 이렇게 빠지는지 매일 눈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아, 붉은 태양 차건성이라는 사람이 이 종목이 500원까지 빠진다고 하고 했으니 3,000원, 2,500원, 2,000원, 1,800원, 1,000원 이렇게 매일매일 빠지는 것을 보게 될때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가 늘어나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10배의 재산, 최하 10배를 재산을 불리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자, 이 카페에서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요. 자, 무료 추천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환원금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격 관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재무차트 교육, 전문가 교육, 전업투자 하실 분들은 010-2173 추천받고 싶으신 분도 010-2173으로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자 추천 받으시려고 하는 분, 교육 받으시려고 하는 분의 인성이,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제가 일일이 전화 상담은 하지 않고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저랑 같이 인연이 되겠다,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분들만 제가 전화를 주십사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공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 늘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